맨시티전에서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미친 속도에 중국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은 미친 속도로 골망을 흔들었고, 9분에는 자책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책골을 넣고도 홀란드를 제치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곧바로 손흥민 소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통산 모든 대회에서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18경기 출전, 8골, 4도움이라는 기록의 기사 헤드라인과 프리미어리그에서 호날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눈부신 성과의 손흥민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축구 커뮤니티에서 중국 선수와 한국 선수들의 연봉에 대한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전 반응 같이 보겠습니다. 손흥민 아시아 넘버원. 손흥민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1위 선수이다. 아시아 농구 야오밍과 동급이다. 중국 선수들이 과연 손흥민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댓글에는 또 다른 댓글이 달렸는데, 흥민이 형의 영향력이 야오밍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NBA는 중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딱히 인기가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 야오밍은 미국과 중국에서 손흥민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힘과 명예,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 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흥민이 형은 진짜 빠른 것 같아. 페널티 지역에서 골문까지 돌진을 하네. 흥민이 형의 슈팅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 맨시티의 적수답다. 손흥민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도 아시아인이 토트넘은 물론 메이저 5대리그의 강력한 팀의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 손흥민 첫 골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어. 저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대단해. 아시아 역사상 메이저 5대리그 최초 골든부츠, 팀 득점왕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이끈 아시아 최초의 선수. 중국 국가대표팀 24명의 총 가치는 1170만 유로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5천만 유로로 최고 9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중국 대표팀 전체의 가치는 손흥민 한쪽 다리보다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중국 팬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실력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인데 중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에 중국 팬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간 이런 선수는 중국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손흥민은 정말 훌륭하지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할 가망이 없습니다. 손흥민의 얘기가 나오자 중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대해 하나둘씩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퍼디난드와의 인터뷰가 끝나자 공손히 마이크를 내려놓는 사진과 퍼디난드의 인터뷰 내용을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의 행동은 나를 매료시키고 나도 앞으로 그에게서 배울 것이다 라는 발언에 중국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런던의 부유한 지역에서 팀 주장까지 하는 아시아인 손흥민은 뛰어난 체력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확실히 완벽함을 달성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아시아의 빛이다. 흥민이 형을 좋아하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라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진팬인 한 중국인과 한국인은 좋아하지 않지만 손흥민은 괜찮다라고 발언한 중국인 축구팬은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 직관을 하였는데 과연 이들은 손흥민과 토트넘 경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是很帅的。 绝平了吧！ 我在说什么？你这个乌鸦嘴，我在说什么？ 绝杀单刀的机会被这个裁判吹来发黄牌，不知道他脑子是干什么用的。 但前热身时，格拉利什的状态就相当好。为了即将来临的圣诞节，球场内外也是增添了很多节日的元素。这上半场刚刚开始，吉尔将球交给库鲁塞夫斯基，库鲁塞夫斯基一脚长传找到孙兴慜，孙兴慜将多库硬生生扛开之后。 这有点始料未及啊！但仅仅三分钟之后，曼城开出任意球，孙兴慜梅开二度。怎么又吵起来了？不是这个理查利森怎么比库卢塞夫斯基本人还要激动啊？什么东西啊？这球啊！这什么东西啊？这球！ 这球哈兰德生气完全有理由啊，非常生气。这应该是我看曼城这么多比赛以来哈兰德最生气的一场。他比赛结束后径直走回了更衣室。哈兰德，哎呦！虽然曼城本场踢得一般，但最后一个可能的绝杀被这样吹掉，的确让人很难接受。热刺踢得不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